부산시의회가 어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13일간의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별로 부산시와 교육청의 업무 계획을 듣고 조례안 등 안건 45건을 심사해 가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해 이를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기로 했지만 해운대 백병원 중증질환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사유지 매각 처분권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